법원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변론 기일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뭐 하지 않았으면 그냥 결론을 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판결을 내리려고 했대요. 판결을 어떻게 내리려고 했는지 살벌합니다. 그뭐 지금 이 사람들이 해온 걸로 보면 그 이유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들이 오늘 유종화 변호사, 김모둠 변호사, 이동환 변호사 3명 빼놓고 5명이 나왔어요. 5명이 석동현 변호사 말고 나머지 4분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태우, 다음에 박주현, 다음에 현 변호사하고 권호용 변호사 이렇게 4명이 했고 이야기를 해서 뭐 어떤 결과를 얻어냈냐 하면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일장기 도장을 찍은 투표관리관이 있죠. 그 투표관리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그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온 송도 4동의 투표관리관, 이두 사람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화요일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이다 라는 서면을 제출하면 그거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뀐 분위기를 좀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분위기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우리 피고 측, 피고가 아니죠, 원고 측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요구했던 이 관련자에 대한 신문,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현성삼 변호사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보지를 못했다, 자기가. 네, 김정섭님, 투표관리관들이 자살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자살당할 이유가 없어요. 자살당하면 안 돼요. 자살당하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양심에 꺼려서, 아씨, 막 이러다가, 아이, 나 너무 괴로워서 죽을 거야,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 뒤집어 씌우려고 어떤 놈이 했는지도 모르는데, 천장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정말로 그 사람들이 찍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찍었다 그러는 순간에 자기들은 죽는 거죠. 박진 국힘당은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뜻은 고맙게 생각해요. 지금 올려주신 글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한테 인기 없어요. 그럼 우리 애들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이 미국의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이 되는 게 옳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김창준이 하원 의원이 와서 여기서
트럼프, 그러니까 대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클린턴을 이겼던 그 대선을 앞두고 와서 강의해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인과 악인의 양분론적인, 이분론적인 이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은 클린턴이 대통령이었을 때그 존재감을 우리에게 알린 퍼스트 레이디로서 NK님, NHK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눈에 익은 사람이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괴짜죠, 괴짜. 아주 괴짜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각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감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김창준, 그 정치인, 미국의 정치인, 얼마나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분은 얘기를 했다고. 트럼프가 된다. 지금까지 거기까지 올라오는데 수십 개 단계의 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겼다. 그러니 이번 선거에서도 클린턴을 꺾고, 그러니까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믿기가 힘들었지, 정서적으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트럼프가 이겼어요. 트럼프가 이겼다는 건 뭐예요?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미국의 중흥을 공약으로 내건, 미국 사람들의 꿈을 재건하는 대통령으로서 인기가 높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뭐 주한미군을 뺀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러나 우리에게 나쁜 일만 한건 아니죠. 이 김정은에 대해서 꼬랑지 뭐 감추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았어요. 강한 미국으로서 북한의 김정은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볼때 한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요. 주한미군 철수 다음에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대가를 크게 지불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로서는 본능적으로 싫어하죠. 그렇다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긴 것을 못본척할 수는 없죠. 왜냐, 제가 그걸 봤거든. 11월 3일 이전에 9월 달에 미국에 가서 넉달 동안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봤다고요. 취재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할 수 있지만 트럼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중요한 거고 거기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시장 경제를 갖고 시스템으로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의 패악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있는 바 그대로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소속된 저 포럼에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 저도 공동대표입니다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이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입장에서 저에게 조언을 주신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절대로 트럼프 얘기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트럼프를 싫어한다. 당신이 트럼프 얘기할 때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일부러 트럼프 얘기를 많이 하진 않죠. 그러나 트럼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쟁이 필요하지 않은 분께는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툭하고 마치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하듯이 하는 것 같이 느끼면서 트럼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얘기를 해야 돼요. 트럼프는 미국에서 미국인들 보수파 미국인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왜 소위 얘기하는 딥스테이트의 표적이 됐느냐? 한 말씀으로 드릴게요.
트럼프는 워싱턴 사람이 아니었어요. 트럼프는 뉴욕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 트럼프는 경제인이었습니다. 경제인. 재벌이에요, 재벌. 이저 호텔 뭐 이런 걸 지어서 그 저기 큰 돈을 번 재벌이지. 이 워싱턴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이 뷰로크라시, 관료주의자들, 딥스테이트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관료주의자들은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와서 대통령직을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배척했죠. 배척하는 대상은 언론도 마찬가지였고. 개나리가 이제 피기 시작했네요. 제 눈으로 보는 첫 번째 개나리군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덥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지금 보면 15도인데 덥다 이런 느낌을 했는데 지금 왼쪽에 여러분 잘안 보일 텐데 개나리가 피었네요. 봄입니다. 네, 예.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배척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얼마나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놈이 와서 대통령 역할을 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한다. 싫어하는 사람이 이 좌파 빅테크의 사장들이 싫어하죠. 저커버그 또 누구예요? 베조스 뭐 이런 사람들 돈이 많은 좌파들이 싫어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데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 대법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대법원 오늘 시위하는데 고교연합 그다음에 육사 그다음에 우리 헤일로우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 단체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나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맹주성 교수님도 오셨고, 우리 이제 들어가는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도 와서 말씀 좀 해주셨고, 거 봐요.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거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유정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기자인데, 이 기자가 처음에 기사를 잘못 쓰는 바람에 대법원에서 민경욱의 재판이 끝난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라고 써주신 분도 결국은 이유정이라는 그 나쁜 기자의 글을 보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법원의 재판은 180일 이내에 다 끝냈어야 하지만 지금 700일이 넘었습니다. 2년이 가까워져요. 5월 9일. 5월 9일 날 우리가 소를 제기했으니까 이제 5월 9일이면 2년이 됩니다. 2년이 되는 동안에 아직도 판결을 안 하고 있어요. 대법원의 판결은 끝나기는커녕 대법원의 판결은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그거를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그렇게 잘못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된 슬림해졌습니다. 멋져 보임. 헤일로우님, 어이구. 슬림해졌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저
대법원에 가는 날이라서 양복 입고 나왔습니다. 양복 입고 VON 방송에 나갔더니 김미영 대표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9시 뉴스 앵커의 모습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이렇게. 오늘 천대엽 대법관이 저에게 마지막에 얘기를 뭐할게 있느냐 하고 기회를 줬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 나올 때마다 정리된 문건으로 만들어서 제가 발표를 하곤 했습니다만, 오늘은 뭐 내가 끝난다는 생각도 안 했고, 오늘 뭐 특별히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따로 써가지 않았는데, 대신 처음에 저한테 기회가 왔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일장기 투표용지, 지금 원고가 주장하는데, 일장기 투표용지야 그 만년 도자기에 잉크가 새 나와서 그렇게 된게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배추잎 투표용지도 한장 아닙니까? 한장 갖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답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아무 말 제조기다. 대표적인 예가 종이가 형상을 복원한다고 한다. 종이 전문가가 얘기했다.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다. 거짓말장이다. 지금 일장기 투표용지를 갖고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일장기 투표용지가 어떻게 생긴 건가, 왜 생겼나 궁금해 하시는 국민들에게 이 중앙선관위는 얘기를 한다. 지금 했던 얘기하고 똑같다. 만년 도장이니 인주가 필요 없는데 인주를 찍어서 나온 도장이다. 또, 이 도장에, 만년 도장에 잉크가 새 나와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거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호도하기 위한 이야기일 뿐이다. 천멸쩝쩝님 감사합니다. 대표님 힘내세요. 예, 힘내겠습니다. 뭐냐 하면, 다음 내가 묻는 질문, 후속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물을 테니 답을 하라. 자, 인주를 묻힐 필요가 없는데 인주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도장이 나왔다. 그건 맞는다고 그래도 그런 도장이 한번 찍히면 보고, 이거 잘못됐네 해서 인주를 닦아내야지. 그거를 천장을 6시간 동안 찍으면 안 되는 투표용지에 인주를 묻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도장을 6시간 동안 천장을 찍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설명해 봐라. 설명할 수가 없죠. 다음에 만년도장이니까 그렇다? 만년도장에 잉크가 흘러나왔으면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닦아서 그렇게 동그랗지 않게, 동그랗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투표록에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중립적인 선거관리기관으로서 우리가 금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무슨 질문을. 네, 버퍼링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런 괴벨스식 선전 기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배추잎 투표용지도 한 장이다. 그럼 배추잎 투표용지도 사람 이렇게 들고 잡고 그냥 놔두면, 떨어지는 건 놔두면 되는데 그게 빨리 나오라고 톡톡톡톡 치는 바람에 파란 배추잎 투표용지가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자기 쳤기 때문에.
제가 쳤는데 이상하게 나오니까 기억을 할 것이다. 다음에 반 윗부분에 파란 부분이 인쇄가 됐으면 밑에 인쇄가 덜 된 앞에 거기에 앞장에 붙었으니까 그게 덜 된 투표용지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투표용지를 손을 대고 기다렸던 사람은 기억할 테니 그 사람 나오라고 해라. 다음에 천장에 일장기 투표용지를 가 유통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천장 가운데 한 장의 투표를 했을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은 기억을 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대배춘입 투표용지나 일장기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사람은 내가 자신이 거기에 투표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라. 그리고 우리한테 연락을 해라. 그럼 얼마를 주겠다 그랬어요? 자그마치 10억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걸 어디다 냈어요? 통광고로 전면 광고, 조선일보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조선일보의 전면 광고 내려면 얼마를 돈을 줘야 되는지 아세요? 990만 원 줘야 돼요. 그렇게 내서 광고를 손을 들고 나왔어요? 단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런 얘기도 했죠. 다음에 한 장인데 뭘 그러냐? 한 장에 잘못 의도를 갖고 만든 잘못된 투표용지가 들어왔다면 그 투표는 무효다.